그래서 20% 나머지 익히시면 돼요. 데운다는 생각으로 구워주세요. 안 그러면 양념이 타서 맛이 없어요. 대패삼겹은 가능하면 구입하실 때 요령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걸 사야 돼요. 당연히 그러면은 소비 기한이 가장 긴 걸 사야겠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뭐예요? 손에 끼는 거 다 알죠? 손에 낀 거 절대 사시면 안 되고, 너무 색깔이 허해진 거 사지 마시고, 그리고 한번 녹았던 제품들은 이제 펴져 있어, 가능하면 다 똘똘 말려 있는 걸 사시면 신선한 대패삼겹 구입하시는 겁니다. 아, 좋은 팁이에요 이런 거. 좋아, 보기 좋아.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성에 하나 안 껴있잖아. 아, 요런 거. 오, 잘 말려 있네. 그러니까 맛 하나가 끝난 애들. 육색이 살아있고 성에 안 낀 거 사시면 돼요. 오! 넓은 거죠.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예요. 파가 있는데, 자, 이렇게 쓸어놔. 이 정도면 돼요. 이렇게 적당히. 손가락 한두 마디 안 되게. 그리고 반죽꼬지. 가능하면 제일 긴 걸로 사주세요. 꼬치. 아, 꼬치. 뭐 하겠어, 내가? 꼽겠죠. 어, 그냥 양념도 없이? 가위로 턱턱 선 그냥 대파를 중간에 꽂아주시면 돼요. 아, 저기 대패보다도 살짝 20% 정도 작게. 대파가 너무 크면 매력이 네. 없어요, 저한테. 이거 안 어려워요, 이거. 이거 진짜 아빠요, 우리. 똘똘 말려있으니까 끼우기도 되게 편하네요. 네. 걔는 캠핑 같은 데 가면은 아이한테 꼭 삼겹살을 꽂아서 구워줘요. 아이들한테는 안 먹는 거 꽂아주면 다 먹거든요. 귀여우니까. 어지간하면 다 꽂아주면. 치트키구나. 예, 치트키예요. 이게 재밌는데, 이거? 우와! 오! 맞다! 양이 엄청 많다, 이거. 그 한 팩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야. 몇 개예요? 17개. 17개? 하나 한 꽃에 3천 원 이상은 분명히 넘어요. 와, 꽃이 17개면은 5만 1,000원어치로 변신했습니다. 와! 만 원으로. 이렇게 끼우니까 가성비도 너무 좋은데? 가성비 쭉 올라갑니다. 여기다가 할 거 뭐냐? 소금만 뿌리면 돼요. 밑간 합니다, 밑간. 밑간, 네, 밑간 중요해요. 맛소금 뿌리면 좋아요. 아, 맛소금. 뭐지? 추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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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입에서 그 느낌을 내기가 힘든데. 맞아요. 구울 땐 중불. 중불? 강불 하면 너무 빨리 타가지고 맛이가 없어. 파 안까지 촉촉히 익어야 되니까 중불로 굽는 게 좋아요. 중불로 안까지 촉촉하게. 아, 파가 얼마나 맛있을까. 맛있겠다. 아, 냄새 미쳤어. 양쪽 다 올려. 오, 쌍팬. 파가 닿도록 한 번씩만 살짝 눌러주세요. 캠핑. 아, 노릇노릇해. 아, 잘 익었다. 저렇게 돼 맛있어요. 맞아, 저게 맛있어. 파도 저게 맛있어. 약간 타는 듯하게. 저래야지 또 불향이 나지. 파가 까뭇까뭇해야 맛있어요. 여러분 이건 다 알죠? 기름 아니에요. 이건 파에서 나온 육즙이에요. 이거 돼지기름이랑 파즙이랑 팡팡 육즙이 터지겠네, 이거. 육즙이라고 되네, 이게. 이게 맛있는 거예요. 진짜 맛있겠다. 오! 아, 진짜 맛있겠다. 파에 있는 채소가 빡 터지면서 돼지 기름과 확 섞이면서 와. 와. 너무 좋다. 딱 주말에. 와, 대패삼겹 구워만 먹어봤지 이렇게 먹는 거 진짜 신박하네요. 아. 대패삼겹을 이거보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우와, 최고다. 아, 야. 야. 토치! 캠핑 가면 이거 있잖아. 렛츠고 토치! 야, 저러면. 아, 진짜 맛있겠다. 마트 가면 양꼬치 시즈닝이 팔아. 뭐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또 바뀌지. 야, 이렇게 하면 진짜 이거는 파는 맛이지. 최고의 안주야, 이건. 됐어요. 이거 맛있어. 자, 양꼬치 시즈닝 뿌린 거.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고요. 와.
어, 지금 신났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 저를 잡으신 거예요? 아니, 저를 잡으신 거 아니에요. 야, 와, 그냥 뭐, 야. 진짜 할 말함. 와. 야. 야. 왜 안 쓰시는 거야? 놀랬어야 돼요. 제가 이걸 끝까지 안 먹은 이유가 소스를 하나 만들 건데요. 어? 여기에 얘도 들어가요. 간콜 소쌍. 간콜 소쌍? 여기 지금 쌍화탕이 여기 나오네. 간콜 소쌍 동비율이에요. 1:1:1:1. 어, 1:1:1:1:1. 이거 그냥 나오는 비율이 아니지. 얼마나 연구를 했을 거야, 이거. 1:1:1:1에 설탕 넣으면 돼요. 근데 간장 맛 있잖아? 그럼 그냥 집 음식 같아요. 또 얘가 쳐주면 와, 파는 맛이 돼요. 와. 이걸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 100ml씩 넣을 거야. 아, 어떻게 100ml를 맞추지? 그래서 쌍화탕이 존재하는 거예요. 얘가 100ml예요. 여기다 채워서 하나씩 넣으면 계량이 되는 거예요. 저게 딱 100ml야? 자, 그러면 여기다 이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쌍화탕. 자, 하나. 하나 넣고요. 텀블러 통이 제일 좋아요. 집에 하나씩 다 있잖아요, 텀블러 통. 네. 맞아요. 콜라도 똑같이 넣으시면 돼요. 아, 요게 100ml니까 네, 저기다 계량해서 넣으시면 돼요. 소주. 아, 소주 넣을 때만 좀 정성껏 넣으시네요. 100ml. 예, 예. 간장. 100ml. 딱 맞네. 딱 맞아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 뭐예요? 설탕 넣으면 돼요. 설탕 5개. 설탕 5개. 달달해야 맛있어요. 후추 넣어야 돼요. 여기다 후추를 좀 넣으세요. 후추 넉넉히 넣자고. 10, 11, 12, 13, 14, 15. 한 20바퀴 넣었어요. 이제 섞으면 돼요. 설탕 높게만 저어주시면 되고요. 뚜껑 있으면 흔드시면 돼요. 어, 이러고 그럼 끝이 너무 쉽다. 어. 끝이에요. 어, 끝이요? 어, 저게 끝이야? 일단 진간장, 콜라, 소주, 쌍화탕 준비하신다면 쌍화탕에 각 재료를 넣어 100ml를 맞춰 텀블러에 넣으시면 되고요. 설탕 5개 추가, 후추 20바퀴. 설탕이 녹을 때까지 저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와, 강콜 소쌍? 강콜 소쌍이야. 강콜 소쌍이야. 우리 약불, 이거 항상 약불에 양념통을 다 익은 거를 한번 담가서 이렇게. 아, 좋지. 아, 야, 여기 콜라야 하니까 좋네. 그래서 여기다 한 거예요. 아니, 꼬치 장인집 가면 소스에 진짜 담갔다 빼더라고. 팬에서 80% 익히신 다음에 네. 통에 담갔다 빼서 20% 나머지 익히시면 돼요. 데운다는 생각으로 구워주세요. 안 그러면 양념이 타서 맛이 없어요. 와, 진짜 맛있나 봐. 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와. 약간 맛집 비법 장어 소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야, 그게 쌍화탕이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네. 네, 맞아요. 계피가 들어있고 생강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머니! 어? 어머니? 어머니가 계세요? 어머니? 일단 유치원 갔다 올 시간이어가지고. 아, 진짜? 어, 어머니 이거 하나 드세요. 뜨거, 뜨거, 뜨거. 뜨거. 일단 이거 하나 드셔봐.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어머니 닮았다. 너무 좋으세요, 인상이. 너무 고우시다. 그냥 급 정말. 자, 과연. 자, 어머니가 지금 방금 나온 겁니다. 맛있다. 요거를 맛있지? 야, 어머니 입맛에도 맞아. 맛있어. 맛있지? 이게 뭘로 만든 건지 알아, 어머니? 뭐야? 콜라. 쌍화탕. 엄마. 소주. 간장. 아, 김치. 우아하시네요, 되게 말투가. 오. 맛있지? 아이고, 맛있다. 맛있지? 다 리액션을 해주신다. 제가 요리를 잘하게 된 비결도 어머니가 맛있다고 감탄해줬기 때문이거든요. 네. 아, 그게 되게 큰 힘이 됐어요. 자, 맛있어요. 어머니도 맛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인정한 꼬치. 맛있어요. 자, 대패삼겹꼬치 3종이 지금 탄생을 했습니다. 만원어치 대패삼겹살로 이렇게나 완벽한 요리가 탄생이 되네요. 대박입니다. 당장 편의점 가서 쌍화탕 싸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강력 추천합니다.